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동사 활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 동사 원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예문 준비했고요. 영어 원서 예문과 파브마 가사에서 발췌한 예문들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 드리고 끝에 가서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I don't want to hear. 나 듣고 싶지 않아. Number 2. She doesn't want to see you. 그녀는 당신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Number 3. I want to make you laugh. 나는 당신을 웃게 만들고 싶습니다. Number 4. I didn't want to spend any time with her or in a home. 나는 어떤 시간도 그녀와 함께 아니면 그녀의 집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Number 5. I wanted to help a poor child who had no future. 나는 미래가 없는 가난한 아이를 돕고 싶습니다. Number 6. I want this love to last forever. 나는 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길 원합니다. Number 7. He wanted me to join him for dinner. 그는 내가 저녁 식사를 위해 그와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Number 8. I want you to buy the best of everything and be a real gentleman.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치고로 사서 그리고는 진짜 신사가 되기를 원한다. Number 9. She also wants you to know that Estella and Drummer are married. 그녀는 또한 내가 에스텔라와 드러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해. Number 10. I want you to find me charming and wise. 나는 내가 나를 매력적이고 현명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해. 이런 내용을 가진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원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한 가지 형태고요.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가 한 가지 형태입니다. 모습은 똑같이 원트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원트 바로 다음에 타동사 원트 다음에 바로 목적어로 투부정사 오는 형태입니다. 자, 타동사 원트 다음에 바로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지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6번부터 10번 보면 자, 똑같은 형태의 원트지만 이때는 오형식의 원트입니다. 그 다음에 원트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요. 자,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형태입니다. 7번 하나 더 보면 원트가 오형식일 때그 다음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형태입니다. 이해가시죠? 1번부터 5번까지는 원트의 목적으로 바로 투부정사 오는 형태고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원트가 오형식일 때,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형태입니다. 차이점을 알아보면, 자, 우선 투부정사의 주어가 다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자, 투부정사의 주어가 앞에 난 주어입니다. 주어가 투부정사길 원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자, 투부정사의 주어가 앞에 난 주어가 아니고, 이때는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주어가 되는 형태입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를 원하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세 문장씩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번 want to hear 주어인 내가 듣기를 원한다. 2번 want to see 주어인 그녀가 보기를 원한다. 3번 하나 더 보면 want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죠? want to make 주어인 내가 만들기를 원하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번부터 10번까지 보면,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보면, want this love to last. 자, 목적어, 이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하다. 7번 보면, 내가 합류하길 원하다. 자, 8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want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자, 목적어, 내가 사기를 원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이두 가지 형태를 쉽게 영어회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want 다음에 투부정사를 취하고요. 투부정사에서 동사 한 바꿔 주면 됩니다. want to hear 듣기를 원하다. want to eat 먹기를 원하다.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오는데 자, 투부정사에서 동사 한 바꿔 주면 됩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를 원하다. 목적어가 last 지속되기를 원하다. 7번 목적어가 합류하길 바라다. 8번 목적어가 사기를 원하다. 자,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에서 동사만 바꿔주시면 쉽게 영어 회화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독해할 때 그리고 영어 회화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